제가 올해 이제 정년을 하고 북경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살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경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작년에 제가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 이런 공기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아,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 공기가 북경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 북경으로 다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물을 사서 먹는 거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숨 쉬는 공기도 산소도 이제 앞으로는 사서 숨을 쉬어야지 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물을 사서 먹다니요. 공기를 사서 숨을 쉬어야지 돼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아, 이런 거를 바꿔나가야지 지금 뭐를 정치를 한다고 하고 앉아있습니까? 미세먼지 문제가 요즘 환경 문제 중에 제일 피부로 와닿는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어서 입법화돼서 이 문제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관심을 가지면 미세먼지는 국내의 발생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기에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공계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선은 원인이 뭔지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대책이 제대로 나올 텐데 최근에 그래도 원인이 국내 생산은 많은 부분 화력발전소다 이렇게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을 찾으려면 사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일부터 좀 충실하게 정부가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걸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빨리 해결해서 제가 빨리 자전거를 막 마구마구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전 국민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세먼지가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 미세먼지 많이 줄어서 모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빨리 미세먼지가 우리 서울 시내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화끈하게 화창하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우리의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인권은 환경권입니다. 물론 인권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 환경재단의 미세먼지 센터 우선 설립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업적을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미세먼지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중국, 일본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요. 시민들분들께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 행동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좀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좀 빨리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새 뭐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어떤 초관심사고 아주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더 맑은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참여해가지고 어떤 우리 공기를 더 맑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이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십시오.